안녕하십니까. 그린이치입니다. 아, 오늘은 조금 큰 박스가 도착을 했습니다. 물론 중국산입니다. 가격도 저렴합니다. 아, 11절 할인 행사할 때 구매한 것입니다. 충전 로타리 햄마드릴. 보통 로타리라고 하죠, 로타리. 내용물은 이렇게 왔습니다. 로타리 햄마 드릴. 그리고 충전기. 3단 마키다 혼용 배터리 1개.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. 이 부분이 구멍 뚫는 거 드릴. 이제 저거 SD 뭐라고 타입이라 그랬는데 기억은 안 납니다. 그 다음에 드릴. 그 다음에 치즐. 평 치즐. 정. 이게 뭐라 그래나? 이거 까대기 치즈라 그래나? 14 10mm 콩드릴. 이렇게 왔습니다. 근데 애석하게 여기 접촉하는 여기 드릴 척에 척 부분 그게 빠져서 왔습니다. 그래서 이것과 이것과 키. 요거는 못 사용하게 됐습니다. 아마 포장을 하다가 잊어먹은 것 같습니다. 파워는 아주 셉니다. 한번 틀어보겠습니다. 소리는 굉장히 큰데 실제 파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중국산 로타리 햄마드릴. 물론 이제 피스톤은 요 안에 조그맣게 있습니다. 요 피스톤은 이제 파괴 햄마보다는 조그만데 요거는 이제 그냥 아주 조그만 까대기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. 자, 조립을 해서 한번 시연을 보이겠습니다. 어우, 스틸입니다. 알루미늄. 비철금속이라고 해야죠, 알루미늄은? 처음에 보일 시연은 햄마드릴입니다. 지름 14파이에 350mm짜리. 한 4, 5cm 뚫고 들어갔습니다. 어우, 이게 로타리 햄마라든지 힘이 좋습니다. 중국산 드릴은 작업을 하고 나서 이 날이 뭉그러지는 경향이 있는데 요거는 그렇지 않습니다. 이게 꽤 오랫동안 사용할 것 같습니다. 제가 이런 드릴 날이나 드릴 비트 등은 꼭 뭐 보시나 듀엘 듣고 좋은 거 HSS 그런 걸로 쓰는데 이거는 그래도 꽤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망치 파괴력을 한번 보겠습니다. 처음에 벽돌. 벽돌은 쉽게 부십니다. 인도 블럭 먼저.
힘이 좀 약합니다. 치즈를 바꿔서 차도블록 정도 되면 조금 오래 걸리겠습니다. 치즈도 조금 견디는 편인데 이 꽃부분 뭐 그렇게 많이 가정용으로 쓸 때는 뭐 치즈도 꽤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. 가격 대비 굿입니다. 집에서 뭐 조그만 전실에 타일을 까내거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15파이까지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정수기용 호수 그런 것 때문에 벽을 뚫거나 이럴 때는 그만일 것 같습니다. 잘 샀습니다. 배터리가 한계라서 그렇지. 배터리는 부가적으로다가 맡기다 혼용이기 때문에 큰 무리수는 없습니다. 자, 로타리 햄머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 햄머드릴이라고 써있는데 이거 정확한 명칭은 로타리 햄머드릴입니다. 로타리 시연을 보셨습니다. 조금 괜찮은 것 같은 로타리 햄머드릴 기다 배터리를 갖다가 사용하도 되고 그 다음에 뭐 평치질 치질 그 다음에 뭐 햄마 아니 이거 햄마라는 게 아니라 맞지 햄머들이 가능한 그 다음에 드릴링도 가능한 그런 로타리 햄마들이에요.